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희창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기가 수험생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능 시기입니다. 수험생들이 브레인포그로 힘들다고 요즘 병원 방문이 많아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인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공부와 사회활동을 하다보니 많은 공부와 정보로 인해서 뇌에 과부하를 주게 되죠. 뇌가 처리할 수 있는 분량보다 과도한 자극이 들어오다 보니 뇌피로가 심하게 됩니다. 이러면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아주 많은 지장을 주게 되죠. 뇌에 들어오는 자극을 조절하든지 뇌의 역량을 키우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뇌를 쉴 수 있도록 휴식을 하면서 영양을 키우는 방법이 있겠죠. 이를 우리는 멍이라고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멍 때린다 하죠. 브레인포그의 의미에서 보듯이 멍한 상태가 이어지고 공부를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조급한 마음에 자꾸 해보려고 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고 흐리멍텅해지며 점차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멍한 상태를 브레인포그라고 얘기하는데요. 수험생들의 브레인포그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 자극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자극을 받고 뭔가 이루어내는 동기부여가 되고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주어지면 내가 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조절력을 상실하여 전두엽 기능이 마비되고 불안, 긴장도가 높아지며 뇌 기능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뇌는 신경세포 뉴런끼리 전기가 흐르는데요. 이런 전선회로가 과도한 자극으로 방전이 되거나 표저가 나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뇌 기능에 나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을 절약하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패스트푸드나 즉석 음식을 자주 먹게 되죠. 이는 효율적인 에너지 생성보다는 단지 칼로리만 증가시켜 뇌의 효율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게 되고 뇌 건강을 역행하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공부한다고 수면을 줄이는 경우가 있겠죠. 오히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잠을 더 잘 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오래 지속이 되어 만성이 되어버리면 에너지 자체가 적게 생성되고 평소 뇌가 휴식을 잘 취하지 못해 뇌의 영향이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이런 뇌 상태에서 매일매일의 정보를 다시 접하다 보면 금방 에너지가 소진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뇌 피로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뇌가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충분한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인데요.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활동을 하죠. 그 활동이 수면 중에 낮에 돌았던 많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보관소에 차곡차곡 책 정리를 하듯이 감정과 기억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지러워져 있는 뇌 구석구석의 노폐물을 청소해서 뇌에서 배출시키고 정리정돈이 잘 되도록 해주죠. 그래서 기억력이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번씩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것도 공부 능률을 올리는 방법이 됩니다. 뇌를 안정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뇌의 시냅스를 강화시켜 두뇌 회로가 건강하게 잘 되어 기억력,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한 식단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특히 많은 뇌 활동으로 생성된 산화독소,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식단이 필요하겠죠. 물론 수분 섭취를 자주 하여 뇌의 혈액순환을 좋도록 해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아미노산 위주의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달콤한 당을 줄이는 식단도 수험생에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며 피로해진 뇌에 휴식의 시간을 주어 에너지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 긴장이 지속되고 오랜 장기간 동안 지쳐서 에너지가 잘 생기지 않는다면 자율신경 불균형과 부신피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하이맵에서 기능의학 치료와 TMS 경두개 자기자극술을 시행함으로써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을 균형되고 건강하게 안정화시킴으로써 증상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험생분들 브레인포그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데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드신데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웃집 닥터 패밀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웃집 닥터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